네, 먼저 GSE부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연일 뭐 급등해서 10%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7%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유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GSE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사실 뭐 2월 뭐한 중순 말 정도에는 전고점이 8,900원 정도까지 가면서 사실 급등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GSE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경남 지역에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좀 과도하게 오른 종목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과도하게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라든지 국제유가 관련된 가격들이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도 120달러 선이 넘어섰다가 뭐 이번 지난주에도 그렇고 약간 100달러 선을 살짝 하회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100달러 선에서 110선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가져가고 있다. 물론 뭐 천연가스 관련된 천연가스 선물은 여전히 이제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어떤 주가에 반영시키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투심이 약화됐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는 실제적으로는 테마주 성격이 강했다가 3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투심이 좀 많이 약화됐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한마디로 좀 투심 자체가 많이 약화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그때 폭발했던 거래량 폭발했던 시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받기에는 지금은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E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단기적으로뿐 아니고요.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전고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된다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5,000원 선까지는 만약에 좀 5,000원 선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그냥 정리를 하시는 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 조금은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GSE 일단 피하셔야 될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SM도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좀 부각받으면서 지난주 내내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슈가 참 많았어요. 좀 들어볼까요? SM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좀 사실 노이즈가 좀 강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엔터주 전체로 봤을 때 엔터주 전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흐름이 저는 좋은 섹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화되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게 엔터주 섹터고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엔터주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종목 전체적으로 사실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엔터주가 좀 조정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에서의 그 소액 주주 소 소수 주주들의 이제 움직임 그리고 이제 그 상호펀드에서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수만 회장에 대해서 그 기존에 뭐 이수만 회장이 사실 누렸던 그 라이크 기획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도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악재 뭐 카카오와의 이런 뭐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사실 또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분 매각 쪽으로 갈것 같고 회사가 좀더 건전성을 좀 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노이즈가 날때 조정을 좀더 받는 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엔터조 종목이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번에 1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또한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다른 리오프닝 주가 크게 올라가면서 조정받는 시기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다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SM 같은 경우는 버티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5,000원 잡으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 섹터 안에 그뭐 지금 컨텐츠 제작사나 이런 쪽은 여전히 빨간 불인데 가요계 쪽 엔터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SM은 계속 또 담아가는 그런 모습.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매도네요. 자, 손절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분석도 해볼까요? 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일단은 뭐 해당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기업의 가치라기보다는 우리 기술 투자가 투자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가치로 대부분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일단 또좀 4%대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지난주에 한번 급등하는 시점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 중에서는 두나무 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실 두나무 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만약에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평가 가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 잡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당으로 줄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은 이 부분을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 후 지금은 이제 반락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율의 한7%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3, 40%? 지금은 지분 가치로 봤을 때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한 6천억 원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실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기술 투자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과 연계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비덴트라든지 다날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가상자산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그에 반해서 사실 이제 두나무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는 일단은 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는 다시 또 반등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손절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지켜야 될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두나무가 뭐 작년에 한참 뭐 작년 말에 작년 한 3, 4분기에는 이제 두나무의 가치가 워낙에 좀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그때보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외 시장가 자체도 조금은 좀 하락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 볼때 우리 기술 투자는 그에 비해서는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버티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8,700원 유지하시면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이 빠진 종목들 총세 종목 분석했는데요. GSE는 일단 좀 피해야 될 종목, 그리고 SM 우리 기술 투자는 버틸 만한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 네. 있는데요. 짧게 이번 주 우리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시장은 여전히 지금 대형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도 섹터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가지는 못하고 있으면서요. 개별 종목 이슈로 한 번씩 좀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 지금 일주일도 채못 간다라고 할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네.
짧은 추세로 가면서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매수 쪽으로 조금씩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작은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위주의 장세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좀 단기 차익 실현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네. 자, 기관 수급도 오늘 지금 시장에서 조금 매도세에서 매수로 좀 바뀌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매도 규모 좀 줄이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개편 이전에 저희 이제 네. 마지막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아, 네. 너무 아유, 너무 고생 감사드렸고. 많으셨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시든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